반갑습니다. 김영인 TV입니다. 8월 첫날 두 번째 영상인데요. 국회 막사니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의 폭주에 국민의힘은 전열을 가다듬고 방어와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의정 갈등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한동훈 대표에게 의정 갈등의 해법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국힘도 죽고 국민 모두가 죽을 판입니다. 점정식 정책위의장이죠. 임기가 1년입니다. 이제 3개월 경과됐고요. 남은 임기는 8개월입니다. 물러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원칙도 그런 관례도 없습니다. 정책위의장은요, 원내대표와 함께 가는 러닝메이트입니다. 원내대표와 함께 밀접하게 협의하고 정책상을 관장하는 것인데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의 추천으로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함께 가기로 된 겁니다. 정책의장은 우리가 아는 뭐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직책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아무리 당대표라도 원내의 일이죠. 의총 추인 없이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당대표라도 다른 직의 임명과는 달리 정책위의장은 결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민주당식으로 내 대가리, 그러니까 당대표 밑으로 다 꿇어 하는 것과 보수의 정당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르죠. 원탑이 아닌 투톱 체제로 간다라는 것. 그런데 어디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지금 당을 이끌려고 하니 이렇게 초반부터 잡음이 안이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1995년 2월에 설립한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소, 한국 최초로 정당 연구소로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끄는 전략적 연구를 하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함에 목적을 두고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곳이고 민주당이 여의도 연구원에서 보고서가 나오면 여의도 연구원의 강력한 보고서에 발발 떨기도 했었죠. 그런데 한동훈이 그 4.10 총선에서 수장을 맡은 이후로 여의도 연구원 자체가 조금 그 원래 가지던 색이 좀 변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유튜브 서민의 빨대왕 패널로 나왔던 심규진, 한동훈 뭐 책을 쓴 대가로 여의도 연구원 디지털 빅데이터 자문위원으로 바뀌었다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위드훈이 그 가발이죠. 위드훈이 카페 개설 및 매니저인 최소영을 정책자문위원으로 뒀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을 지지하는 유튜버죠. 성재준을 자문위원으로 끌어들였다라고 합니다. 깔수록 의혹만 더해져가는 한동훈의 비리의 끝은 어딘가라는 물음을 남겨주시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면 러닝메이트로 조국과 함께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강남 좌파의 대표적인 조국이죠. 내로남불 조국과 내로남불 한동훈이 함께하는 것이 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동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이 변화의 골든타임. 독단이 아니라 경청과 설득으로 유능함을 되살리겠다. 당을 변화시켜서 반드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라고 천명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실력으로 검증된 것 없습니다. 입으로 먹고 사는 이준석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한동훈을 주구장창 올려치기 했던 조선일보가 한동훈을 비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을 이재명에 대항하는 아바타로 키우려고 했다가 이 싹수 노란 것을 보고 손절하는 것인지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이 한동훈에 대한 글을 적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상훈 씨는요, 총선 패배 모든 탓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분이긴 합니다. 그럼 대충 어떤 색을 가졌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칼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힘 후보가 한동훈이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의 후보가 이재명이 아니면 국민의힘 누가 나와도 안 돼. 한동훈은 바로 이 지점서 출발해야 된다.
이 글에 대한 생각이 많은데요. 한동훈과 이재명이 같은 선상에서 대권 주자로 평가를 받았을 때 한동훈이 밀린다라는 거죠. 뭐 하나 완벽히 우월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둘 다 같은 사법 리스크가 가득 차 있기도 하고요. 한동훈 같은 경우는 완벽한 보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척을 하면 어설픈 논만 된다라는 게 딱 요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안 나오면 국힘 누가 나와도 안 된다. 그 말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힘. 지금 이재명이라서 그나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지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권 후보가 나온다라고 하면 국민의 선택을 못 받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답이 없는 정당으로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는 해석이 되게 뼈아픈데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월 19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한 말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눈앞에 둔 당의 대표로서 민심에 최소한이나마 부응할 수밖에 없어서 한 말이었다. 국민의힘 총선 승리가 가장 절실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니 윤 대통령도 못 이기는 척 넘어갈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사실 한국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 부부는 아니었다. 한동훈 대표 발언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를 사퇴시키라고 지시했다. 거의 모든 국민, 심지어 민주당까지 놀라게 하고 어리둥절하게 만든 이 지시는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리 알려준 사건이었다. 맞습니다. 뭐 약간 기세가 꺾인다라고 하죠. 이때 완벽히 뭔가 막혔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었죠. 이종섭 대사의 호주 출국, 그리고 대통령실 수석의 폭언에 대한 늑장 대처, 획할 발언, 의료 사태에 대한 일방적인 담화 등 그에 이어진 사건은 모두 같은 선상에 있었다.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데요. 이것은 당과 정이 소통하지 못했다. 뭔가 꽉 막힌 부분에 대해서 서로 기싸움을 하는 것이었다라고 지금 보면 생각이 되고 해석이 됩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 악화를 막기 위해 부인 문제에서 인내하고 각종 현안에 기민하게 대처했으면 총선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그랬다면 총선 승리의 공로자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한동훈은 친윤 2인자 정도 위상에 그쳤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그런 노력에도 국민의힘이 패했다면 한동훈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했을 것이고 이번에 당대표 경선에도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정치를 계속한다고 해도 한계가 분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의 국민 눈높이 발언에 분노해 그를 쫓아내려 함으로써 한국 정치의 오랜 출세 공식이 작동하게 된 것이다. 이 출세 공식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시면 딱 이네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김종인 씨 표현대로면 이 김종인은 이준석을 한국의 마크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시때때로 별의 순간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김종인 씨 표현대로 한다면 한동훈 대표에게 이른바 별의 순간이 온 것이다. 우리 정치에서 역대 여당 대선 후보들은 모두 대통령과 맞서서 각을 세운 사람들이다. 김영삼은 노태우 대통령과 맞섰고 이회창은 김영삼 대통령과 맞섰고 정동영은 노무현 대통령과 맞섰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맞섰죠.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 맞섰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라면서 조국의 강을 건너는 그때부터 강을 건너며 대권주자로 부상하기 시작했죠. 한국 대중 정치인 선호 인식부터가 그렇다. 뭔가 권력자를 추종하는 사람이 지도자 반열에 오른 적이 거의 없다. 뭔가 이렇게 잡초 같은 사람 있잖아요. 막 그런 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와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강자에게 맞서 옳은 소리 하다가 피해를 본 정치인이면 오케이 100점이다 라는 말이다. 친윤들이 거의 적반하장으로 한동훈을 공격하면서 그 조건을 다 만들어줬다. 그런데 한동훈은 이 코스를 따라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가능성 1위가 한동훈이라는데 2위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선 본선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한동훈이가 극복해야 할 첫 관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남긴 유산이다.
이젠 한국 유권자들에겐 검사 정치인 기피증이 생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들은 검사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 또 하면서 고개를 흔든다. 윤 대통령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법 적용에 예외 없다면서 발의했던 검사의 본질적 장점은 사라졌다. 그 대신 다른 사람들과 공감, 교감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검사의 단점은 크게 부각됐다. 세계관이 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번에 많이 부각됐고 경로, 호통 이러면서 불통의 이미지를 민주당이 더 씌우면서 불통 이꼬르 검사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한동훈 대표는 비록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했지만 검사 정치인이란 범주 밖으로 나오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한 짓이 있으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을 35년 구형했던 검사 한동훈 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맡았다. 한동훈은 도망갈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굳이 구속했다. 무려 47가지의 혐의로 기소를 했다. 한 인간이 죄를 47건을 한꺼번에 짓는다는 게 가능한지 지금도 의문이다. 한지윤 있죠? 알렉스 한. 한동훈의 딸, MIT 간 딸. 고등학생이 2만 시간의 봉사를 했다는 기록도 의문입니다. 시간 집에 초능력이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거죠. 하루에 8시간, 2,500일, 총 2만 시간의 봉사를 하며 학업을 이어나갔고 고등학교 1학년 두 달 동안 논문은 5개, 전자책은 4권을 썼습니다. 이런 시간 집에 초능력을 아버지께 물려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소를 할 때 그 문서가 트럭 불량이라 트럭 기소라고도 했습니다. 트럭 불량의 문서를 다 정리하면서 거기서 47가지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런데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검찰 출신들은 이 무리한 구속과 기소가 검사 한동훈을 잘 말해준다고 한다.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하게 된 이상 이 문제는 앞으로 결국 닥쳐올 시험대가 될 것이다. 계속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되겠죠. 사람들에게 한동훈이라고 말을 하면 할 말 빨리 딱 부러지게 한다는 것 떠오릅니다. 마이크를 갖다 대면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말 참 잘하죠. 그런데 지나와서 보면 거짓말이 수두룩 빽빽이라는 거죠. 이것으로 국회의원은 몰라도 대통령은 힘듭니다. 108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윤석열 대통령과 불화재연 가능성은 높죠. 현재 국민의힘 대선 득표 기반은 위태롭습니다. 한국 대선에서 수도권과 20대에서 50대까지 광범위한 연령층을 잃으면 승부를 할 수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 만일에 대권 주자로서 한동훈이 나왔다라고 하면 저는 투표를 하지 않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들에게 어필할 무엇인가를 갖고 있냐? 솔직하게 잘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일반 시중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한동훈이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아닌 새 인물이 후보로 나오면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와도 안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거칠지만 무언가 본질을 꿰뚫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한동훈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출발 없습니다. 그냥 이 지점에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양상훈 칼럼의 글을 보면 우파 국민들을 모독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독의 글 안에 한동훈 대표가 있다라는 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때문에 우파 국민이 모독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뺄셈 정치, 초보 정치, 좌빨 정치를 하고 있는 게 한동훈 당대표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해야 될 정치는요. 덧셈 정치, 경험의 정치, 그리고 보수를 더 탄탄하게 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수 언론에서 이재명에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아바타가 한동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민심과 변화라는 말로 지금 현재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사퇴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인데 법무부 장관까지 했으면서 절차와 당원, 당규, 국민의 힘에 당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는 것, 패거리 정치를 하는 것 이유가 무엇인지 빤히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지금 당내 갈등, 이게 당정 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30일 날 회동 이후에
서병수의 동생 서범수, 이준석의 비서실장을 했던 서범수가 일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당의 변화를 시키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당심을 따르는 것이다, 민심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부총장, 여의도 연구원장 등은 참석하지 않아서 한동훈이 요구한 일괄 사태에 대해서 수용한 듯 보이는데요.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에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발언하지 않겠다라며 거치 압박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표출했는데요. 최고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직자 일괄 사퇴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그 질문에도 답변 드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기자는 사퇴를 고민하느냐라는 질문에 고민할 게 있느냐라고 반문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사퇴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 그러니까 당과 정의 뭐 수평적인 관계,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들이받는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당정관계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한동훈과 패거리 정치를 하는 그쪽에서 이제 기선 제압을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인선이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한동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인선은 제 권한이다. 저는 우리 당이 변화해야 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당대회 당신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이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밀고 나가다가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면 처음 하는 말이 국민, 민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짝과 딱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당이 필리버스터라든가 특수한 상황을 겪고 있는 점, 이런 시기에 본인의 패거리 정치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 잡음을 낸다라고 하면 리더로서 판단되는 부분에 바닥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참혹한 패배를 안겨서 보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한동훈, 그런 사람이 지금 당대표가 돼서 또 다른 분열 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도된 시나리오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머리 좋다고 정치 잘하는 건 아니죠.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공천 실패 되풀이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